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오세영입니다. 아마 모든 여성이라면요, 뷰티에 관심 정말 많으실 텐데요. 이 주름을 해결해보고자 아이크림을 밤낮으로 듬뿍 바르고 자거든요. 근데 정말 해결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그 고민에 대해서 해결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해주실 라파스의 김정동 CTO 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애터미 라인 리프터라고 하면요, 무엇보다도 마이크로 어레이 패치가 가장 큰 특징인데요. 단어 자체가 생소해요. 그렇죠? 마이크로 어레이 패치란 히알루론산과 같은 유효 성분을 100% 사용해서 패치 위에 바늘 형태로 굳혀서 만든 제품을 의미합니다. 그 중에서도 아크로패스 라인 리프터 제품은 피부를 보호해주는 하이드로 콜로이드 수분 밴드에 80개 이상의 마이크로 어레이로 이루어진 패치를 의미합니다. 네, 마이크로 어레이 패치가요, 마치 바늘처럼 뾰족뾰족한 형태잖아요. 그럼 대체 어떤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건가요? 예, 마이크로 어레이는 총 4가지 유효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피부를 촉촉하게 해주는 천연 보습 성분인 히알루론산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주름 부위에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아세틸 옥타펩타이드 3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C를 안정화시킨 형태인 아스코빌 글루코사이드라는 성분이 들어있고요. 마지막으로 피부 보습과 재생을 도와주는 소듐 사이클릭 라이소 포스파티딕 엑시드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네 가지 유효 성분이 피부 속으로 직접 스며들어서 피부를 지탱하는 성분인 히알루론산과 엘라스틴 그리고 콜라겐 이런 성분들이 노화로 인해서 빠져나가면서 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애터미 아크로패스 라인 리프터 제품은 히알루론산과 유효 성분을 피부 속으로 직접 전달해줘서 피부 구조를 빈틈없이 채워주는 역할을 하고요. 아세틸 옥타펩타이드 3라는 성분은 주름을 붙잡고 있는 근육을 이완시켜줘서 즉각적으로 주름이 개선되는 시너지 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아스코빌 글루코사이드 소듐 사이클릭 포스파티딕 엑시드라는 성분은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콜라겐과 히알루론산의 합성을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성분들이 몸 안의 세포에서 이런 피부 구조를 이루는 성분들을 합성시켜줌으로 인해서 저희가 노화로 인해서 생긴 주름뿐만이 아니라 근육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생기는 그런 주름들까지 개선해줄 수 있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좋은 성분인 거는 확신한데요. 네, 마이크로 어레이 패치, 이 피부 속에 자극 없이 침투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침투가 될까요? 예, 마이크로 어레이 패치는 일단 전달과 용해 이 두 가지 과정으로 피부 속으로 전달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용해되는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오, 진짜 뾰족한 게 깊숙이 침투가 돼 있어요. 이게 깊숙이 침투가 돼야지 몸 안의 수분과 만나서 녹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깊이는 가져야지만 효과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이크로 어레이 패치가 정말 획기적인 기술임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야, 근데 자랑할 게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저희가. 또 차별성을 뒀잖아요. 먼저 자극이 없어요. 유효 성분을 이 피부 안으로 안전하게 전달을 하고요. 투웨이 링클 케어, 즉각적인 효과, 지속적인 주름 개선이 가능한 이중 케어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국내 최초가 들어갑니다. 국내 최초 마이크로 어레이 미용 패치 기능성까지 인증을 받았는데 이렇게 되면 그 유해 성분들이 많겠지라고 생각하실 테지만 아닙니다. 저희는요, 네 가지 성분의 방부제 등 일체 유해 성분이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이 제품은 피부 자극이나 알레르기가 없는 안전한 제품으로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의 우수 화장품 제조 기준에 따라서 제조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부분이 참 놀라운 것 같아요. 국내 최초 마이크로어레이 미용 패치의 기능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안전하다는 거잖아요. 식약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저희가 수차례 임상실험을 통해서 네 가지 유효 성분 외에는 방부제 등 일체의 유해 성분이 함유되지 않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우수 화장품 제조 기준에 따라서 제조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주름에 좋다 하면 다 사서 뭐 듬뿍 바르잖아요. 근데 그렇게 바르는 것보다는 하나의 패치만으로도 즉각적인 개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야, 놀라울 따름인데 앱솔루트 스킨케어가 나와요. 이거 앞부분에서 좀 언급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라면서요. 보시는 것처럼 임상실험 결과 앱솔루트 스킨케어만 사용했을 경우에는 4주, 그리고 라인 리프터를 같이 사용했을 경우에는
2주 만에 평균 눈가주름이 14% 개선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와, 14%나. 그리고 두 제품을 2주간 함께 사용했을 때는 부위별 저희가 주름 개선율도 별도로 측정을 해봤습니다. 눈가 주름의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평균 주름이 14.5%나 개선이 됐고요. 그리고 깊은 눈가 주름의 경우에는 27.3%까지 개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팔자 주름의 경우에는 평균 주름이 11.2% 개선이 됐고요. 깊은 팔자 주름의 경우에는 9.7%가 개선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직접 데이터 수치를 눈으로 확인하니까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가는데요. 그냥 단품으로 써도 좋지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앱솔루트 스킨케어 제품도 있다고 하니까 저도 오늘부터 써봐야 될 것 같아요.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 제품과 같이 사용하실 때는 토너, 앰플, 세럼, 아이크림까지만 바르신 후에 패치를 붙이시는 게 좋습니다. 기초 제품을 너무 듬뿍 바르고 패치를 붙이시면은 유분기 때문에 패치의 접착력이 약해져서 금방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잘 아셨죠? 예! 여기 보시면 유독 눈에 띄는 영어가 있습니다. 투웨이 링클 케어 이펙트. 이중 케어가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예, 즉시 효과가 나타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주름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찾아서 해결을 해주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아크로패스 라인 리프터는 그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꾸준히 사용하는 게 중요할 텐데 사실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잖아요. 하지만 즉각적인 주름 개선 효과를 눈에 띄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근본적인 주름 개선 효과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제품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있습니까? 노화로 무너진 피부 구조에 히알루론산을 채워주는 근본적인 주름 개선부터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즉각적인 주름 개선 효과를 모두 경험하실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애터미 아크로패스 라인 리프터 제품입니다. 네, 오늘 김정동 박사님과 라인 리프터만큼은 정복할 수 있는 시간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애터미 제품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면서 저는 이 시간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